옛날에 6살 때 그 얼음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옛날에는 다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타는 스케이트잖아요. 근데 6살 때 했는데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놈이 백식이라는 놈이 있어서, 백식이가 누구냐면, 저 지리산, 백운산, 국유지 있잖아요. 국유산, 국유지를 관리하는 산 감찰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옛날에 상감이라고 해서, 상감, 산을 감찰한다 해서 상감인데, 우리는 그냥 상감, 상감, 그래서 상감 마마의 상감인 줄 알았는데, 그 상감이요 한 4~5년마다 바뀌어요. 근데 그 상감 아들이 백식이야. 그냥 한 살 차이가 둘이 친하는데, 에? 여러분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데 저수지예요. 하나 큰지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겨울만 되면 그냥 놀이터야. 발발발발발발. 그런데 여러분 그 저수지 상류층에는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얼음이 잘 안 흐르요. 그 앞에는 물이 흐르는 데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그리고 얇아. 밑으로 갈수록 두껍단 말이에요. 그런데 6살짜리가 뛰니까 뒤에서 백식이가 나를 밀다가, 그러면 빨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6살짜리가 뭔 운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밀어버린 거야. 그러고 두 놈이 다 퐁당 빠져가지고 물살에 이게 쓸려갔단 말이에요. 밑으로 흘러가. 그런데 그 6살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끔 다 내가 가위도 눌리고 하는데, 딱 물에 빠져가지고 딱 떠내려가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입에서 볶음이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가는 게 보여. 내 눈에. 그 어린 나이에도 뽀글뽀글뽀글 눌리는데 위에 애들이 막 뛰어대는 게 보여. 막 발 모양이 보여. 그러고 나서 필름이 뚝 끊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그 우리 저보다 6살 더 먹은 이제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다 수영 선수요. 시골에는. 그래가지고 동생이 빠졌다고요. 퐁당 뛰어들어가지고 건져낸 거야. 두 놈을 다 건져낸 거야. 죽어갖고 이제 저 퍼졌는데. 그래가지고 깨어났는데 어디서 깨어났는지도 몰라요. 살아났더라고. 근데 그때 필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나는요 그것이 어렸을 때 내가 실수로 죽다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에서요, 성령이 강력하게 나한테 임하는데요, 성령이 그 말을 하더라고. 내가 너를 살렸다 이거야. 응? 내가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나는요 그것이 6살 때 일어난 일인데, 그게요 뭐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 역사를 했을까? 나는 그것도 꿈에도 모른 거야. 그런데요 성령이 강탈하는데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요 그거 아는 순간에요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시안하대 그거. 너를 내가 쓰려고 그때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기도할 때 그거를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내가 6살 때 죽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걸 기도해야지 연출을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생각도 못 해.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요 그 세월이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버린 게 기가 막혀버려. 바로요 셋째 날이 가니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셋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요 소망 중에 딱 머물러 있어요. 소망 중에 머물러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서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 뭣담시 했는지, 전라도 말로 뭣담시 내가 너를 불렀는지 그걸 알게 하는 게 셋째 날인 말이에요. 셋째 날.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에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요게요. 요거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가슴속에 임해야 되는 거야. 나처럼 이게 체험이 돼야 돼.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버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왜 내가 너를 살렸는지, 왜 내가 너를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너를
택하여 종을 세웠는지. 우리 집은 집구석, 집구석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집구석이에요. 내가 거꾸로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거꾸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놈의 일이 있어요. 아, 어느 새끼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요 그냥 영적인 기반을 다 떠나는데, 나는요 예수 믿고 보니까 척박한 땅이야. 완전히 척박한 집구석이야. 어렸을 때 나는요 무당만 불러로 댕겼어요. 나는 무당만. 신부름 자체가요, 우리 아버지 어디가 좀 이상하다면 가서 벙실이 할매 모시고 와라. 벙실이 할매가 전도 저 점쟁이거든. 바로 이 마을에 맨날 그 할매 모시러 댕기는 게 내 사명이었어. 그런 집구석에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요. 자, 셋째 날 가면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내가 너를 어디다 쓰려고 불렀는지 셋째 날 가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미래적 현실이라 그래. 미래적 현실. 무슨 현실요? 미래적 현실. 미래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셋째 날 가면 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셋째 날 가면요, 아, 하나님이 그때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때 안 도와줬는지 그때 가면, 셋째 날 가면 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 셋째 날이 가슴에 알아버려. 아,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는지, 왜 그 새끼를 만나게 했는지 이 셋째 날 가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워밍업 뭐냐, 생각의 부활부터. 아멘. 셋째 날에 가면 생각의 부활이 일어나. 아, 한 번 따라해. 아하. 아,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아멘이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언제 가느냐, 이게 셋째 날 가면 아는 거예요. 셋째 날. 깨달으시면 아멘. 왜 나를 하나님이 그때 아프게 했는지, 왜 나에게 고난을 줬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왜 나를요 한국에 태어나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전라도에 태어나게 했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 가야 알아요. 이게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드러남. 아,